시간을 제가 막 하다가 갑자기 시간을 봐야지 보니까 32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 이 리딩은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이거는 1번 리딩이에요. 다른 리딩도 좀 해야 돼요. 우리나라 것도 해야 되고, 1번. 너무 우리나라는 정부 대통령이었던 자들이 돈을, 나라 돈을 뜯어먹고 빼먹고 기업들하고 손잡고 짜고 고수습 치고 이래 버릇 해놔가지고 국민들한테 돈 주는 걸 무슨 큰 선심 베푸는 듯이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는 그 세금이 얼만지 아세요? 혈세, 혈세, 진짜. 그럴 때 쓰라고 주는 거예요, 혈세를. 당연히 내돈 내가 받아먹는 건데 무슨 공짜예요, 그게. 나가서 뭐사 먹고 뭐 사고 뭐 이럴 때다 붙어 나오는 게 뭐야? 부가가치세, 몬세, 몬세 그게 다 돈을 왜 우리가 주냐고요, 그죠? 뭐 저는 한국에 세금을 낸 적은 없지만 저도 IMF 때돈 많이 보냈어요, 한국에. 저는 한국에 가서 덕 하나도 안 보고 와요, 다 물건 사갖고 오고 이러죠. 일본이 아직은 지진이 금방 나진 않아요. 지금 5월달이죠. 경제적으로는 엄청 어렵고 힘든 건 있는데, 지진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려나 봐요. 경제적으로는 근데 완전 파탄이에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지금. 이게 아웃컴에 나온 거는 이거는 안 좋아요, 안 좋아. 지금 빚을 돈을 이 사람들은 그냥 만화 일본 말로 망가라 그러죠. 망가 찍어내요 이 사람들은. 돈을 찍어내요, 그냥 찍어내. 그래갖고 지금 스캔들이 막 지금 터지기 직전이에요. 스캔들들이. 좋지 않은 루머들이 막 날아다니고, 이 여자는 일본의 어떤 일을 하는 정부 요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떤 발표를 했던지 뭐, 좀 그런 역할을 했네요. 그리고 이거는, 8 of swords, 5 of swords. 카드, 이게 swords 카드가 이게 자기네가 한짓 때문에 backlash가 되는 거야. backlash라는 거는 이게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지 발등을 지가 찍는 거야. he shoot his own foot. 자기 발을 자기 총을 쏜 거야, 지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변한테 원망만 듣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리고 또다시 시끄러운 일이 또 생겨요, 일본에. 굉장한 분란이 생겨요. 하여간 이 아베는 일본을 아주 그냥 아주 즐겁게 그냥 망쳐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왔을까? 이거는
병 치료하는데 하여간 뭔가 우리한테 도움을 달라 하고 하여간 그런 일이 좀 있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제가 샤프를 여러 번 했어요. 일본의 이번 질문은 일본에 지진이 날까로 제가 리딩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일본 그냥 제너럴 리딩을 좀 했어요. 아마 한달 정도 리딩으로 보면 될 거예요. 그게 기간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진이 날까 하니까 이게 나오네요. 데스 카드하고 둘이 붙어 나왔어요. 개인 리딩을 제가 이렇게 할때 이런 걸 거의 잘안 보거든요. 개인 리딩에 이렇게 같이 나오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든지. 그런데 이제 이것만 둘이 나와서는 안 되고 이제 다른 카드들이 나와야 되죠. 이 여자가 또 나오네요. 이 여자가 누구지? 일본에 무슨 발표를 하든지 무슨 책임을 받든지 질병본부 뭐든지 하여간 뭐 그런 책임자예요. 만약에 이런 카드들 이런 카드들 이런 카드들 이렇게 같이 막 카드들이 이런 카드들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쫙 나오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리딩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여러 카드와 같이 컨설트해서 읽어야 돼요. 하나만 딱 놓고 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다 같이 나올 때 왜냐면 카드 하나하나가 뜻이 비슷한 카드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나온다. 굉장히 확률이 높아져요. 김정은 리딩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혹시 죽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프다가 죽게 되는 게 아닌가? 미래에 아직도 그럴 확률이 있어요. 제일 처음 리딩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너무너무 안 좋은 카드들이 같이 많이 나왔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설을 했던 거예요. 현재도 걔안 좋아요. 현재 느낌으로도 걔는 지금 아파가지고 이거는 갑자기 벌어지는 일 맞아요. 자연재해예요, 이게. 자연재해.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커다란 파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데스 카드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싱글 남자가 이제 제가 리딩을 했어요. 싱글 남자인데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 아 이제 난 죽었다. 애가 태어났으니까 내 청춘 즐거운 싱글 라이프는 사라졌구나. 그러고 이제 생각할 때이 카드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둘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폭동이 일어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태풍이 오든지, 지진이 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카드는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리고 너무 빨리, 이게 계속 일이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미칠라 그래요. 이거 또 나왔죠. 중요한 것들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나체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 근본적인 문제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또 다른 해설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못된 짓을 해설해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카드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아베가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늘. 국민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재선되기 위해서 뭘 한다든지, 그럴 때 이런 거 나오고. 이 카드가 자기가 나쁜 짓이 하는 게 아니다 할때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지 않은 짓을 누명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다른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돈이 먹고 죽을 애도 없어요, 일본이 지금. 일본이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아주 이 일본의 그 정치가들의 하는 짓거리가 딱 7살, 8살 된 애들 사고방식이에요. 자기들만 알고 셀피시하고, 생각을 깊이 안 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제가 그이 카드 퀸 오브 소울스가 나왔을 때이 여자 누구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도쿄 주지사다 그랬는데 진짜 그 여자가 굉장히 방송에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오는 거는 그런 뜻이에요. 방송에 많이 나온다든지 무슨 발표를 자꾸 이 사람이 하게 된다든지 책임을 지게 된다든지 뭐 그래요. 정은경 본부장 그 되나 안 되나는 진짜 지명이 되고 이제 이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하고 정식 발표가 나오면 제가 리딩을 해드릴게요. 클래리파이 더 타워 카드 포미 플리즈. 여자가 또 아까도 나오더니 또 나오네. 과거에 벌어졌던 일? 그게 뭐지? 굉장히 힘든 어떤 일. 이 여자는 역시 도쿄 주지사예요. 도쿄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하는 거야, 일본이. 하고 지진이 올 확률이 높아요. 9.3 지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진이 와요. 그리고 제가 이럴 때 읽어야 되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 영향이 클까? 영향 받을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그게 아니에요. 원전이에요, 원전. 방사능. 아베가 보나마나 멈추질 않을 거라고요. 후쿠시마 그때처럼 똑같이 눈 가리고 아옹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일본 지진이 오면 영향이 있을까? 화산이 폭발하나?
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카드들은 스캔들이 터지던지 하여간 그래요. 아, 캔슬. 아베를 읽어야죠, 아베를. 그러면 대충 아베 때 지진이 날지 보여주겠죠, 아베.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나라가 저스티스 카드가 이렇게 어메 데스 카드 또 나왔어요. 똑같은 위치에 이게 나왔어요. 아까 그 카드 올라온 거 보세요. 페이지 오브 페너클이에요. 어머나 빚을 너무너 이건 돈을 막 그냥 빚을 그렇죠. 아베의 정치 생명은 끝이에요. 이거 봐요. 이거 저스티스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아베는. 아베 역시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타워 카드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갈등이 생겨요, 아베한테. 이 사람도 정치 생명에도 문제고, 건강도 좀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사람. 국민들은 지금 불만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고, Queen of Wands. 이 여자도 역시, 일본 국회 누구든가 이제 이렇겠죠? 대판 싸움을 하든지 하여간 막 들고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아베랑 막 그냥. 격돌하는 거예요, 격돌. 그리고 이 아베 자체가 너무 불안해져요, 이 사람 마음이. 마음도 불안해지고 정치 생명도 불안해지고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아베도 안 좋네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됐나? 일본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할까? 이런 건 답을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카드가 나오면 예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좋게 읽어야 되는지 예스로 읽어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뭐, 이 사람이 다칠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나쁜 질문이잖아요. 질문 자체가. 그럼 그 사람이 죽어서 좋다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물어는 볼게요. 화산이 터질 수가 있을까? 일본에서
지금 읽는다고 안 나온다고 안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볼때 한두 달안될 수도 있어요. 이 리딩이 한달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자주 읽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 큰 일도 보여주고 이래요. 리딩이 그렇게 신기해요. 이건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많이 오랫동안 한 경험에서 배운 거예요. 어떤 때는 이거 묻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게 나왔지? 그런 게 있어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또 나왔네요. 우리나라하고 또 뭔, 이거 우리나라인데. 이제 또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오히려 지진이 더 가까워요. 벌어지는 일이 지진이 더 가깝고, 화산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일본이 하여간 어떤 대단한 처벌을, 이 응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응보를 받게 돼서 나라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굉장히 불안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일들만 자꾸 생기죠. 이 나라도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한국하고. 한국하고 한국한테 손을 내밀어 오든지 뭘 하든지 하여간 한국과 뭔가를 하려고 또 못된 짓을, 아까 세븐 오브 소울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이 또 벌어져요. 또 과거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과거만. 지연되고 잘안 풀려요. 안 풀리고. 일본이 다치게 되거나, 일본에 손해가 오거나, 일본이 또, 뭔가 새로운 걸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연이 돼요. 이렇게 잘안 풀려요. 쉽게 우리나라랑 뭘할 수가 없어요. 되나? 이거 봐. 이렇게 되는데. 안 돼요. 금방 안 돼요. 지연돼요, 지연. 네. 여기까지 일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진 난다고 여러분들이 막 그러시는데, 제가 한달 뒤쯤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